제가 먼저 이제 그 우리나라 국가의 가장 취약한 안보 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수소탄에 대해서 말도 많지만 이것은 그 전에 원자탄 개발 상황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난번에 한 번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간추려서 수소탄과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그 원자탄 개발을 이제 북한이 진행하고 있었을 때도 미국 CIA, 그 다음에 미 국무성에서 계속 우리한테 자료를 줬습니다. 그게 종합해 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종합하고, 또 소련의 KGB 전문가가, KGB 전문가랑 우리나라 전문가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는 핵 담당관이 뭐 인문계통입니다, 대부분. 그렇지만 미국이나 소련은 이게 다 핵 관련 전문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북한에 갔다 와서, 92년입니다. 갔다 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자기가 북한에 가서 북한 기술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 물론 자기가 보진 않았다. 물론 핵무기를 보여줄 나라는 이 세상에 없겠죠. 그러나 기술자들하고 이야기해보면 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종합해서 볼 때, 90년 이전에 핵무기를 가졌을 것이다 해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반응을 안 합니다. 근데 그 반응을 안 하는 사람이 기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나하고 토론한다던가 하면 좋겠는데 그런 건안 합니다. 그 양반들은 그냥 감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논리적으로 이론을 전개하면 별로 반응을 안 합니다. 정황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사회 분위기 떠서 거기에 맞춰 말하면 그것이 잘 통하는 나라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무시당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북한에서 핵무기를 터뜨리기 시작하니까 아니 다 터뜨리기 시작하는데 뭐또 대응이 있습니까? 끝난 거죠. 터뜨리기 시작하면은 그 전에 대응을 했어야죠. 미국이 우리한테 잘해줄 때그다 이유가 있어서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같았으면 벌써 공격했겠죠. 그 우리나라는 겁이 많습니다. 그 때리면 전쟁 난다. 전쟁은 어떻게 납니까? 전쟁은 이렇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이가 대한민국 무서워서 전쟁을 못한 것이 아닙니다. 아마 미군만 없었으면 벌써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고 우리가 준비하면 넘어오지 못합니다. 미국, 이스라엘 같은 나라 보세요. 인구 몇백만밖에 안 되는데 1억을 상대로 그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아랍 국가 전체를 상대로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우리 안보의 취약성은 이겁니다. 우리 GDP가 북한의 GDP의 40 내지 50배입니다. 이런 나라가 우리 GDP의 40 내지 5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에 군사적 위험에 대처를 못하고 좌왕우왕하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뭐다 옳은 말씀이죠. 저는 뭐이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 한 10년이 지났는데 보면서 저희들은 보는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눈이 어디까지나 객관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계시는 분들은 뭐 이젠 여기서 오래 살면서 그저 자기네 마음에 맞게만 생각하고 자기네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도 눈은 북한 사람이 눈으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발언을 놓고도 거기에 대한 니에는 북한 사람들이 심정에서 나는 니에랍니다. 이번에 뭐 북한이 이번에 그 실험했다는 수소폭탄 문제를 놓고 남쪽의 정부나 남쪽의 단체나 남쪽 국민들이 대처하는 걸 보고 볼 때도 저는 북한 사람의 시선으로 이렇게 바라볼 때 조금 무척이 없고 조금 안타까운 일이고 지금에 와서 수소폭탄이 있냐 없냐 진짜 수소폭탄이냐 이걸 논할 시기는 이제 너무나 지났거든요. 솔직히 뭐 저는 제 경력을 다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만 저는
17살 잡히면서부터 군수공장에서 대학 가기 전까지 만 10년 동안을 강계 군수공장 351호 공장이라는 데서 군수공장 복무한 노동자로 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 부분에 대해서 뭐 부관에 대해서 다 안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고, 그죠? 약간이나마 그 부분에 종사를 했기 때문에 군수가 어떻게 흘러가고 군수공장들 이름은 어떻게 되고 몇 개, 대체적으로 개수는 무엇이고 어느 공장에서 뭘 생산하고 하는 건 대체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이제 수소폭탄 문제도 뭐 어제 그저께 생산한 걸 오늘 발표했다고 생각한다면 너무나 어선이죠. 왜 제가 그렇게 말하냐면 핵무기 문제는 1970년대부터 김일성이가 무조건 우리는 핵을 가져야 한다고 군수공업 분야에서 계속 교시한 겁니다. 예. 그러기 전에 그 교시가 나오기 전에 1960년대 초에 벌써 영변 약산동대 밑에다가 울타리를 돌려치고서라니 핵 추출해내는 공장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박사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우라늄. 예. 우라늄, 북한의 우라늄 광석이 대단히 많거든요. 아, 예. 예. 자체로 자기네 나라 우라늄 파다가서는 그 파오는 것도 밤에만 그 자동차가 꼭 움직인다. 그 자동차에 꼭 천막을 치고서 밤에 야밤에만 이제 수송을 하는데 그 가져다가서라니 지금까지 거의 50년 동안 핵을 추출해냈는데 그 사람들이 아 뭐 때문에 김일성이가 핵폭탄을 우린 가져야 한다고 하기 전부터 그전 10년 전부터 60년대 초반부터 벌써 핵물질을 뽑아내기 시작해서 다 준비가 된 다음에 김일성은 핵폭탄을 우린 가져야 한다고 교실했거든요. 근데 북한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다룩자들은 다 아시겠지만 북한은 무기를 생산하는 걸 어느 한 공장에서 완성체를 내지 않습니다. 각 군수공장들에서 다 부속들을 분할해서 다 깎아가지고 다 만들어가지고 조립은 어느 한 공장에서 가져다가 조립을 딱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첩이 박혔다고 해도 그 도면이나 일체를 뽑아낼 수가 절대 없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비밀보장 체계가. 네. 미사일 공장이 분명 강동에 있는 건 사실인데 미사일을 그 공장 하나만 가지고 생산한다고 생각하면 어선이죠. 각 군수공장들에서 부속품을 싹 생산해다가 조립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핵폭탄이 왜 그 전에 나왔다고 생각하냐면 물론 뭐 남쪽 분들이나 미국에도 가보게 되면 네가 직접 만들어봤냐? 네가 봤냐? 만져봤냐? 이렇게 해서 아 내가 봤다, 내가 만들었다 하지 않으면 저 사람 또 거짓말이다 믿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쪽에 와서 나는 핵무기 문제 가지고 너 할 때도 뻔히 알면서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솔직히 남쪽 분들이나 남쪽 정부가 대응하는 게 좀 안타깝지만은 내가 말한다고 해서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사님과 같이 큰 기술자들 말도 안 믿는데 저 같은 탈북자들 말을 믿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말은 안 했는데 오늘 이 시간이 돼서 제가 말한다면 제가 군수공장에서 복무하는 때부터 핵탄두를 깎기 시작했어요. 탄두를 깎기 시작했어요. 예,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1978년도에 시작했어요. 아, 예. 우리 351호 공장 5호 직장에서 깎았는데 거기는 누구도 접근시키지 않았어요. 그죠? 예. 탄두 깎는다고만 이야기해서 난 그걸 압니다. 근데 예. 그때부터 우리는 핵폭탄을 가진다라고 했어요. 예. 군수공업 분야에서는. 예. 근데 여기 와서 그 말 하게 되면 저것도 자기 몸 띄우려고 저런다고 말을 하겠고 또 예. 어떤 뭐 좀 북한을 추종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거보다 그게 사실이라면 김대중 대통령이 돈 퍼줘서 핵폭탄 만들었다는 게 거짓말 아니냐고 이렇게 하는데 아 참 웃기지요. 응? 참 웃기는 소리입니다. 예. 물론 뭐 김대중이가 돈 퍼줘서 핵폭탄 안 만든 거 아닙니다. 예. 그 돈에 다 만들었는데 예. 그게 무기로서 미국이나 남쪽에 날려보내서 터칠만한 그렇게는 안 돼. 폭탄 자체는 만들었어요. 예. 근데 폭탄 만들어서 그게 효과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포탄이 있다고 포가 없는데 포탄만 만들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걸 날려보내야 예. 힘이 있어야 된대요. 그게 북한이 그 후에 80년대 후반부터 들어서면서 경제가 하락하면서 군수공업 분야에서도 많은 장애가 왔습니다. 아, 예. 1990년대 초반 들어가면서 북한 군수공장을 100% 문 닫고 영접으로 문 다 떼붙였습니다. 제가 그때 출장 관계 갔다가 우리 내가 있던 군수공장에 가니까 노동자들이 다 흩어지고 공장에는 아직 공장 보위대가 총 들고 문짝만 지키고 이게 기계들을 뜯어가지 못하게 지키고 있었어요. 왜 뭐졌냐 하니까 자재가 일체 보장되지 않아서 공장을 문 닫았다. 자재가 공급되지 않아요. 자재가 공급되지 않고 돈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노동자들한테 배급을 못 주기 때문에
다 흩어졌다고 하더라고. 그러던 게 이제 일어났는데 이제 남한 돈이 네. 필요한데. 근데 그거를 언제부터 있거든. 1990년대 말부터 김대중 씨가 대통령 하면서부터 뭐 들어갔냐. 우선 쌀이 들어갔어요. 아 쌀. 그때 제가 내려가는 군수공장에 그 관계는 출장을 자주 가니까 거기 우리가 수출품이 있어서 내려가니까 예. 우리 내가 있던 공장이 돌아가는 겁니다. 야, 이 공장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예. 외화가 들어왔다는 게. 아. 그럼 쌀은 어떻게 먹냐. 남쪽에서 쌀 주지 않냐. 그때 우리 공장, 우리 친구, 내가 있던 공장 친구들이 말해. 야, 미국 아들하고 남조선 아들이 존이 죽일 무기를 만드는 우리한테다가 던져서 자재 싸게, 싸게 해주고 가들이 준 쌀을 먹고서 우리는 가들을 죽일 무기를 만든다. 그렇게 말해서 그때만 해도 내 북한에 몸을 담고 있을 때니까 네. 이야 이게 말하자면 저기 깎아준 몽둥이를 가지고 적을 죽이는 격이로구나 라고 생각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식량 지원하면 안 된다. 네. 물론 군수공장 노동자들도 일반 백성인 것만은 사실인데 네. 그들이 하는 일은 너희들이 죽인 무기를 만든다는 걸 알아야 되고 현금으로 돈 주면 안 된다. 왜? 현금으로 주면 백성들한테 뒤갈 뭘 응? 자재를 원료 자재를 싸우는 게 아니라 군수 자재를 싸다 군수 공장이었으라니 그 돈으로 너희들을 죽일 그걸 만든다. 그 전에 김대중 전에 공장이 100% 문 닫았던 게 김대중 씨 올라가서서 돈 퍼주고 쌀 퍼주면서부터 군수공장 노동자들이 먹기 시작했고 공장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걸 안다면은 김대중 씨 때문에 돈 퍼줘서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말을 응? 거짓이라고 하는 일은 없어질 겁니다 사실. 예. 근데 제가 말이 좀 비뚤어 나가는데 핵무기는 나는 뭐 장담합니다. 1980년대 전부터 1960년대부터 핵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핵이 나와서 그걸 추출해가지고 그다음에 플루토늄을 만들어서 핵무기로 만드는 데까지는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핵무기가 그때부터 나왔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웃기는 것은 남쪽에서 북에서 자꾸 핵실험한다고 들으면 핵무기가 진짜 있냐 없냐를 따지기 전에 핵무기가 무조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처법을 찾아야지 있냐 없냐가 무슨 중요합니까? 이번에도 수소폭탄 터졌다는데 수소폭탄이 옳냐 틀리냐만 따질 것이 아니라 수소폭탄이 있다고 생각하고 대처법을 찾아야 되는데 대처법을 못 찾는 게 남쪽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점입니다. 예. 옆집에서 우리 집이 왔다고 멍둥이 깎았다면 진짜 멍둥이 깎아서 하고 그만 탐정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도 멍둥이 깎자 그러면 너도 멍둥이 하나 깎았으면 우리 멍둥이 둘 깎자 이렇게 대처법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게 참 문제죠. 그 다음엔 뭐 대화로서 그걸 풀자고 하는데 아니 전직 대통령 20년 동안 대화 그만큼 해주고 그만큼 퍼주고 그만큼 당하고도 아직도 몰라서 대화 소리 나옵니까? 물론 대화에 장면은 항상 열어놔야 된다. 우리는 너희들하고 대화하겠다. 대외적으로도 대화해야 된다고 선전도 하고 대화 창구를 항상 열어놓는 건 중요한데 그러나 거기에 먹을 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걸 하면서 대화해야지 말질만 하다 맞아 죽은 다음에 대화 죽은 사람 말 못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직 확실한 대처법을 못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박사님 여기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